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또 사마네톡스 또 오늘 또 크게 급등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휴가 갔다 온 다음부터 뭐 종목군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마이너스 0.56%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4%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426원 49전을 가리켰고요. 유가는 이제 8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907억 원 매도, 자, 외국인이 1479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828억 원 매도를 보였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21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499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394억 원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특징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장 후반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부담을 조금 느낀다고 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후반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왜 그런지,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른 2차전지 과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고, 자, 세 번째, 자, 북한이 연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뭐 서해로도 쐈다가 동해로도 쐈다가, 예전에 이제 미사일을 발표했는데 요즘은 포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포공격은 사실 좀더 위험한 부분이죠. 미사일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포공격은 이제 근접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더욱더 위협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전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거렸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인 이런 무력 도발은 국내 증시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저렇게 미사일 날라오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보수적 관점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이 이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모습입니다.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자, 중국이 지금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당대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자립이었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먹거리를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중국,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2027년도까지, 지금 연임을 하게 되면 2027년도까지인데, 그전에 한번 미국이 또 대통령 선거 2025년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에 맞춰가지고 그전까지는 뭔가 큰빅 이벤트를 벌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제 북경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이 늘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강화되는 조치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한번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오늘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이것이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보다 이미 3분기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라고 해석을 지금 시장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11월 1일 날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적극적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11월 1일 날에 대한 시간을 제한을 두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소비 국가로 인지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도시 봉쇄가 또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이 좀 더 보수적 시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2차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짐에도 이제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뉴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K배터리 3사, 뭐 여기서 3사는 SK, LG, 삼성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재 판매 단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고환율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납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K배터리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유럽과 미국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보다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요. LG 에너솔루션 같은 수출 물량 약 70%에서 6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미국과 유럽에 대한 단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죠. 자, 환율이 1430원, 1420원대를 가리키고 있고 2분기 대비해서도 환율이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마진, 바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현재 ETF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국내 2차전지 및 반도체 ETF에 대한 상승률을 보면, 자, 타이거 KRX 2차전지, 자, K 뉴딜 레버리지, 자, 결국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죠. 자, 두 번째가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액티브,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순인데, 대부분의 2차전지 ETF가 상당히 높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LGN솔루션 삼성 SDI에 대해서 1700억 원 가까이를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인데요. 자,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인데, 자, 이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CATL, 닝더스타이가 지금 33%고 LG 에너솔루션 20%입니다. 자, 파나소닉이 12%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건 전 세계죠.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는데 2차전지 생산에 대한 절반은 어디서 생산한다고? 바로 중국에서 생산해요. 자, 중국에서 절반을 생산합니다. 중국이고 나머지 절반 자체가 이제 글로벌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글로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닝더스타이가 50% 이상을 먹고 들어가요. 그 나머지 부분에, 중국에 생산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여타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구조예요. 자, 그 말은 전 세계로 봤을 때 지금 닝더스타이가 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에서 50% 이상을 지금 CATL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보면 33% 준다는 것은 나머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CATL보다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반중국에 대한 2차전지 시장은 상당 부분 뜨겁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효과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시너지를 보이면서 지금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 이 반등에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소재 관련주가 한 번 더 올랐어요. 결국 지금 이런 높은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다?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미래나노테. 자, 미래나노테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차트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자, 저희가 7월 최저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300% 이상이 올랐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출하이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출하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한번 도전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량이 최근에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되면서 들어오는데요. 자, 고가에 대한 부분 한 번만에 못 넘어간다 했다, 그죠? 그래서 2800은 한 번만에 돌파가 안 됐던 거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한번 시도하고 이제 퍼지지는 않는다. 작은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작은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더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다시 한번 더 1.3%. 자, 에코프로. 자, 오늘 2.6%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그려내는 양상들이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어때요? 다시 한번 더 계속 이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삼성 SDI. 자, 지금 바닥에서 지금 장기평을 지금 뚫어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여파는 좀 더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LNF. 자, 이런 기업들, 지금 현재 대형주들도 지금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다, 그죠? 매물권력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로 좀 본다. 코스모화. 자, 코스모화학이 지금 현재 전고점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한번 빠지고 지금 반등폭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까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수화학도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반등을 좀 더 붙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대부마그네틱도 그렇고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일단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길게 보고 싶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렵다 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시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내외로 트레이딩은 계속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닥에서 또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이것이 좀 더 확산되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함께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 할 때 또 종목 한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ETF 관련돼서도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꽤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이 3분기 실적과 연관시키면서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말고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고점이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또다시 한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뭐 어제도 이제 미사일 발사가 또 되고, 뭐 최근 자료까지는 아닙니다. 14일 자료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취임한 이후에 지금 꽤 많은 미사일을 지금 쌓았습니다. 지금 뭐 노골적으로 이제 싫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골치 아프죠. 뭐 골치 아픈데. 우리가 사실 이제 예전에는 북한에서 저런 미사일을 쏘고 하면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그날 당일날 뭐 2% 3% 빠졌다가 막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올라가는, 또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원상태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지금 한 발 두 발 이렇게 쏘다가 뭐 100개씩 쏘고 뭐 200개 쏘고
코를 그렇게 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은 못 느끼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더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NSC를 또 주제를 막 빠른 시간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구멍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함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는 증시에 큰 영향은 못 미쳐요. 못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부분을 봐서 알겠지만, 전쟁이란 이제 잠재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이제 하랑이 되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제 가랑비 없어진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과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악재는 악재다. 분명히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급락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방산주들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형주 안에서는 뭐 LRG 넥스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요즘 뭐 민영화 관련해서 이 이슈가 좀 되고 있다 그죠?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작은 종목군들로 이제 휴니드 같은 전술적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 탄도 관련해 가지고 한일 안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오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지금 이런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 3대장 하면 이제 잡주 3개 얘기했죠. 스페코, 빅텍, 그리고 포스텍. 오늘 다들 좋았어요. 이거는 이미 증시에 대해서도 소리 소문 없이 수급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전쟁 테마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행동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빠졌으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대응하기가 늦죠. 그렇다 보니까 미리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연이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지만 장후반에 조금 빠지면서 시장이 무기력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제한되는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것도 좀 제한되는 하락이 나타날 거예요. 그 작은 박스권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대형주들은 저가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급등락이 많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경제TV, 뭐 SBS, CNBC, 그리고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뭐 수익률은 제가 다 1등을 했었고 한국경제TV로 스카웃이 되어서 왔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이제 샘표.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금 북한도 보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뭔가에 대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미사일 쏠 돈도 생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갈등에 대한 부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재영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리튬이 중요하죠. 리튬이.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가격대고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휴니드 원래 이제 휴니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술적 장비를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북한에서 계속적인 이런 미사일 공격들이 위협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휴니드 같은 기업들, 전술적 장비,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